자,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내일 장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인지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대표님, 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시장 보면 이제 내일 주식 사고 싶으신 마음이 없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장일수록 실적 주를 고르셔야 되고 저평가된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할 종목은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바켓은 지금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주택시장이 호조가 되고 있어서 현지의 건설기계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의 대미 수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속적인 상승의 요인으로 좀 걸리는 그런 악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글로벌 물류에 대한 공급난 등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악재들을 판매 가격 인상으로 대부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분기 매출액을 한번 보시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6,408억이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944억으로 13.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원화 약세 효과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면전으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러시아 전승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때 그 어떤 악재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종전에 대한 우려 또는 또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판가를 올리고 있어서 북미 시장의 매출이 오히려 2% 1분기에 증가했다라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또 현대 건설기계 같은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는 이제 내일장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가 4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봉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가 4만 5천 원대 정도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3만 9,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밥캣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1.3% 빠지면서 4만 1,300원의 종가 형성을 했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라인 3만 9,5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태성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한국콜바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회사. 리오프닝과 관련한 이제 대표 테마를 역설적이지만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지정학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또 심화 부분이 계속 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도 뭐 연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핵심 부품들의 또다시 이 병목 현상이라든지 수급의 부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한번 겪어봤다시피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완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화장품주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또다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가격의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이거 화장품주 사고 싶긴 한데 가격이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아쉬웠던 분들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콜마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회사 HK 이노엔이 이 숙취해소제를 좀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또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주류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주류가 많이 팔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한 또 이제 이러한 자회사 관련한 이 식음료 제품들도 판매가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일 시초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5만 5천 원 대신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3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 얘기해 주셨습니다. 2.69%대 하락률 나타내면서 43,350원에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뭐 증권가에서는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양호하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콜마 목표가 5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